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즈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합정 SLR 렌탈에 장비를 지금 렌탈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렌탈할 장비는 DJI 우즈모 모바일 2입니다. DJI 우즈모 모바일 2를 렌탈하는 이유는 DJI 우즈모 모바일 2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즈모 모바일 2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렌탈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DJI 우즈모 모바일 2의 업그레이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DJI 우즈모 모바일 2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DJI 우즈모 모바일 2 본체 그리고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DJI 우즈모 모바일 2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아쉽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미니 삼각대의 부재입니다. 현재 지윤테크의 스무스4 같은 경우는 스무스4에 최적화된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폰 짐벌에 장착할 수 있는 미니 트라이포드가 기본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모 모바일 2는 미니 트라이포드가 동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헤드가 장착된 미니 트라이포드를 우즈모 모바일 2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미니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무겁습니다. 볼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리고 볼헤드가 장착되어 있는 게 단점으로 수평을 내가 완벽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아지겠죠.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한 이유, 작고 콤팩트하게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짐벌이 여기에 있는 이런 볼헤드가 장착된 미니 트라이포드를 장착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몇몇 스마트폰 짐벌 전용 미니 트라이포드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미니 트라이포드는 여기 있는 다리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세워놨을 때 넘어질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여기 있는 다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즈모 모바일 2에 최적화된 정말 작고 콤팩트하고 가벼운 그리고 디자인도 훌륭한 그런 미니 트라이포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지윤테크의 스무스4 전용 미니 트라이포드예요. 이 미니 트라이포드를 이제 지윤테크가 단품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니 트라이포드를 우즈모 모바일 2와 장착하는 거죠.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모 모바일 2 하단에 4분의 1인치 나사선에 스무스4 전용 미니 삼각대를 장착을 합니다. 어때요? 딱 맞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디자인도 미려합니다. 그야말로 DJI와 지윤테크의 콜라보레이션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벌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오므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내려놓을 때는 바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벼워요. 그리고 디자인도 훌륭하고요. 여기에 있는 미니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처럼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무스4가 화이트와 블랙이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우즈모 모바일 2는 색상이 회색이잖아요. 회색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바로 미니 듀얼 그립입니다. 우즈모 모바일 2 그리고 스무스4 삼각대 이 사이에 미니 듀얼 그립을 장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DJI 우즈모 모바일 2를 한 손이 아닌 양손으로, 물론 필요시엔 한 손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요. 정말 가볍게 양손으로 더욱더 흔들림 없는 그런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스무스4 삼각대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니 듀얼 그립과 우즈모 모바일 2를 장착을 합니다. 우즈모 모바일 2 하단에도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있고 그리고 미니 듀얼 그립 자체도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단에 스무스4 삼각대를 장착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DJI 오즈모 모바일 2를 양손으로 한 손보다 더욱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오랜 시간 편안하게,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치 나사선이 있죠. 여기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4분의 1치 나사선에 현재 제가 가장 애용하는 LED인 리트라 토치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즈모 모바일 2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밝은 빛까지, 네, 리트라 토치를 동시에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이크,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효율적이죠. DJI 오즈모 모바일 2와 지운테크 제품의 만남,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미니 듀얼 그립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미니 듀얼 그립을 두 개를 장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단에 스무스포 전용 미니 삼각대를 장착을 하는 거죠. 완벽하게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완전히 양손으로 오즈모 모바일 2를 더욱더 완벽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나사선이 하나가 더 남습니다. 이 나사선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장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양쪽에 무거운 액세서리가 장착이 되더라도 스무스포 전용 미니 트라이포드가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지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오즈모 모바일 2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JI 오즈모 모바일 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니 트라이포드를 고려할 때 다양한 미니 트라이포드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스무스포 전용 미니 트라이포드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미니 트라이포드를 사용해 봤지만 여기에 있는 스무스포 미니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가 적절한 사이즈, 그리고 가벼움, 적절한 넓이, 멋진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니 듀얼 그립, 사실 미니 듀얼 그립 같은 경우는 현재 스무스포 DJI 오즈모 모바일 2 뿐만 아니라 로닌 S라던가 크레인 2라던가 기타 모든 원핸드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즈모 모바일 2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DJI와 지운테크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이죠. 자, 그럼 오늘 DJI 오즈모 모바일 2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